네, 아, 저 썼나요? 네, 이거 되게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컴퓨테이션을 할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아, 이거 구글 도구를 하나 만들어. 이것도 나중에 쉐어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 컴퓨팅 할때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컴퓨팅에, 아니면 컴퓨팅이라기도 하고요, 요새는 컴퓨팅이라고도 하고 컴퓨테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세 가지 요소가, 그죠, 인풋, 펑션, 아웃풋. 한 번만 리뷰 한 번만 더 해보고 갈게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프로그래밍의 컴포넌트는 뭐가 있죠? 프로그램 3 프로그래밍 컴포넌트. 그러면 빨리빨리 채팅하세요. 안 써있나? 안 보이시는구나. 펑션이라고 하고요, 시퀀스라고 하고요, 이터레이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컨디션입니다. 사실 시퀀스랑 펑션은 같은 얘기고요, 그죠? 이터레이션은 우리가 리피테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컨디션은 다른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요거 세 개를 구분. 그래서 인풋의 예가 뭐죠? 네, 사실은 인풋과 아웃풋의 얘기를 같이. 인풋의 예가 뭐죠? 우리 텍스트 있었죠. 그리고 넘버 있었죠, 그죠? 그리고 true, false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불린이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쓸 일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이 살아있다, 죽었다, 그죠? 남자다, 여자다. true, false로 해요. 뭐 이거는 남자를 true로 할 수도 있고 여자를 true로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집이 있다, 없다. 집이 두 채다는 숫자로 갈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다, 없다로 할 수도 있고요. 머리가 좋다, 나쁘다. 이 사람이 착하다, 못됐다. 그 다음에 어떤 디그리가 있다,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은 소위 말하는 불린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안경을 썼다, 안 썼다, 마스크를 착용했다, 안 했다, 그죠? 펑션은 얘가 뭐가 들을 수 있을까요? 펑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거죠, 그죠? 컴퓨팅이 하는 모든 건데 사실은 아니죠. 펑션이 뭐죠? 우리 컴퓨터가 하는 펑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커피를 마실 수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하는 건다 제한되어 있고, 사실은 컴퓨터가 모든 걸할것 같지만 할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뭘 하죠? 컴퓨터가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뭘 하죠? 그렇죠. 연산의 뜻이 뭐죠, 도대체? 계산의 뜻이 뭐죠? 쉽게. 네? 그렇죠. 인풋을 아웃풋을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를 그냥 그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transform input into 뭐 output 정도가 되겠죠. 그죠? 요거를 또 수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매핑이라고 불러요. 매핑이 뭐죠? 차원의 한쪽을 다른 차원으로 연계시키는 거죠. 그리고 아웃풋은 역시 똑같이 뭐 텍스트, 넘버, 뭐 불린, 그다음에 이미지 있죠? 사운드, 이거 다 되죠. 사운드, 이미지, 사운드. 텍스트, 넘버, 불린, 이미지. 이거 아닌 거뭐 있나요? 그 사실은 우리가 지금 CAD에서 컴퓨팅으로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하고 있긴 한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CAD 소프트웨어는 이걸 수치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뷰어예요. 여러분 그 뭐죠? 어도비 애크로뱃 리더잖아요. 어떤 수치화된 데이터를 도서로 읽어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는 것밖에 없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는 그죠? 텍스트 데이터를 형식에 맞는 다큐멘트로 보여주는 거고 엑셀은 뭐예요? 수치 데이터를 테이블로 보여주는 거고 포토샵은 이미지 뷰어죠. 에디터죠. CAD는 네, 어떤 3D 지오메트리에 대한 에디터이면서 뷰어예요. 하지만 안에 있는 거는 다 숫자고 넘버고 텍스트인 거죠. 네. 그래서 시퀀스 펑션은 뭐예요? 연관 그 하나의 모듈이죠. 이거는 뭐냐 하면 더 베이직 모듈 of 프로세스죠. 근데 복수로 할 프로세스로 할게요. 또는 펑션즈죠. 이터레이션은 당연히 반복하는 거고 컨디셔널은 조건적으로 하는데 컨디션의 특징이 뭐죠? 컨디션이 세 가지, 네 가지 다 있을 때 실제로 작동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예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정리해보고 이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잘 이걸 설명을 잘 안 해주는데 이게 지금 컴퓨팅의 이게 베이직 패러다임이에요. 네, 요거 하는 거. 아, 더 중요한 거 있죠? 컴퓨팅의 제일 중요한 컨셉이 뭐죠? The most important notion이라고 불러요. 컨셉이라고도 하고요. 또 새로운 거 할 때는 notion이라고 하는데 in programming or computing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역사는 뭐라고요? 컴퓨팅의 역사는 어떤 역사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배웠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컴퓨팅을 왜 쓰죠? 우리 펑션 디파인을 왜 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결과를 잘 얻으려면, 네? 네? 그렇죠. 어떻게 편하게 하죠? 우리가 일을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디자인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자신감 없는 디자이너가 데코레이션 막 넣죠. 디자인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예? 네? 사실은 이게 그 역사에 따라 다른데요. 그러니까 사실 기능은 다 이제 모더니즘의 디자인은 사실은 이제 function follows 아니 디자인 form follows function이라고 이제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거죠. 이게 인체가 사실은 다 form이 기능을 따르는 형태인 거죠. 머리카락 보호하려고. 그렇죠. 눈 보려고. 그렇죠. 눈을 보려니까 광학적으로 곡선이 원형이 제일 좋죠. 그렇죠. 근데 제품 이제 물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이 form follows function. 모더니즘 관점에서는 form은 follows function이니까 기능이 잘 구현되면 사실 다 대부분의 그 자동차 디자인할 때 여러분 새로 나온 자동차도 기능이 문제죠. 고장 나잖아요. 기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function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차들은 기능은 당연히 다 되고 그 다음에 심미적으로 아름다워야 되는데 아름답다라는 개념이 뭐죠? 야, 비율이죠. 우리 예쁜 사람과 못생긴 사람을 비율 딱 있죠? 8분의 1이냐 5분의 1이냐 그죠? 뭐가 뭐에 그죠? 딱 나오 비율이에요. 눈이 얼굴 크기에 비례가 얼마냐? 코가 얼굴 코가 높으면 좋죠? 생각해 피노키오 예뻐요? 비율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그 시와 이거 알죠 여러분들? 그 눈 큰 사람이 예쁘죠? 그렇죠? 우리가 눈 큰 사람 잘생겼다고 생각하죠? 혹시 이거 아세요? 페인팅인데요. 이거 아시죠? 그렇죠? 네, 눈 큰 그림. 우리가 눈이 크다는 걸 아름답다라고 인식하는데 과연 아름다움이란 게 뭔가를 한번 계속 키워본 거죠, 그죠? 우리 키 큰 사람 좋죠. 그죠? 2m. 억셉터블 하세요? 2m? 2.5m. 사람 키.
proportion이에요. 이 제품을 하거나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는 이게 acceptable한 principle인데 이 비율이 그럼 어디서 올까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왜 특정 비율은 아름답다라고 느끼고 특정 비율은 아름답지 않다고 느낄까요? 그 특정 비율은 어디서 왔을까요? 네, 인체에서 거의 다 와요.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의 모든 비율은 인체에서 오고요. 이제 그 가슴으로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감성적으로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는 여러분 제품 진행할 때 인체에서 오는데 이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는 어디서 올까요? 네, 수학에서 와요. 그러니까 수학에 딱 박스. 사실 예쁘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이상적이죠, 그죠? 1대1, 2대1점이죠.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를 이제 오토메이션 할 때 우리 그거를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근데 아 그래도 결국 안 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컴퓨팅의 역사는 뭐다? 결국 하다 쓸데없이 샜네요. 네, 추상화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추상화의 abstraction이죠. 이 추상화를 잘한다 못했다는 뭘로 구분이 되죠? abstraction. 네. 내 줄이 거였지. 추상화를 잘했다 못했다, 좋은 추상이다 나쁜 추상이다의 판별은 어떻게 할까요? evaluation. 기준은 뭘까요? 아까 말했죠. 감성적인 기준은 인간이지만 이성적인 기준은 수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추상화가 잘됐다 못했다는 어디서 올 수 있죠? 핵심이 반영됐느냐 안 됐느냐인데 이건 어제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컴퓨터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죠. 핵심. 영어로 뭘까요? 에센스? 뭘까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다시 갈게요, 이제. 그래서 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할 때 인풋 펑션 아웃풋의 개념으로 봐야 되고 이것을 실현하는 구현은 시퀀스 이터레이션 컨트롤 세 개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요거 정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요거를 다시 만들 건데 요거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다 적어놨나? 다 지웠네요. 요거 대충 설명 여러분 보시라고 아 요거 적혀있네요. 여러분 요거 글씨 보이시나요? 그래서 요거 폭은 100이고요. 높이는 200이고 그러면 이게 다이아미터겠죠? 레디어스는 당연히 50mm일 것이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쪼갰냐면 그냥 비례적으로 1대 2대 1로 쪼갰어요. 이 제품 디자인을 오토메이션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자동화 들어갈 때 아 코딩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이제 알았어. 오케이. 100, 200, 50, 150 코딩 들어가면 될까요? 맨 처음에 뭐 하라고 하셨죠, 제가? 네, 스켈레탈 코드 먼저. 스켈레탈 코드를 하는 이유가 뭐죠? 스켈레탈 코드의 목적은 전체 프로그래밍의 넘버 2와 관계가 있습니다. 스켈레탈 코드의 목적은 전체 프로세스를 추상화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abstracting the overall code structure죠. 네. 그래서 코드를 한번 그래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한번 추상화를 해 봅시다. 이거 하려면 일단 부품이 몇 개 필요하죠? 일단 세 개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 세 개를 먼저 짜 봅시다. 그래서 우리 할 때서 코드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니죠? 네. 먼저 스켈레탈 코드 짜고 그 다음에 하나씩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전체를 갖다가 몇 개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하나씩 하는 인류가 발견한 어떤 걸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인류 최초의 알고리즘. 여러분들 그 알고리즘 수업 들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이 알고리즘 수업 들은 사람 피어님 알고리즘 수업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3학년이죠. 빨리 드세요. 뭘 하려고 알고
아, 컴퓨터 전공하신 분. 디바이드 앤 컨커. 그렇죠. 디바이드 앤 컨커예요.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나눠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씩 정복을 하는 거죠. 디바이드 컨커라고 그러죠. 에, 디바이드 앤드 컨커예요. 이거에서 디바이드 앤드 컨커라고 부릅니다. 철자 맞나? 모르겠다. UER입니다. 네. UER. 찾으면 알고리즘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설명이 이거 착한 건이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루 만에 끝낼 수 없고 한 달 만에 끝낼 수 없고 1년 만에 끝낼 수 없고 10년 만에 끝낼 수 없으니까 쪼개서 하루에 하나씩 끝내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그래서 디바이드 앤 컨커를 만약에 하고 싶으면 우리가 뭘 쓰면 될까요? 우리 프로그래밍 스트럭처에서 시퀀스, 이터레이션, 컨디셔널 중에 시퀀스를 쓰면 되죠. 그거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 맨 처음에 키시려면 툴스 들어가셔서 툴스에 파이썬 스크립트 에디트.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요거 띄어 네. 요거 쓸 줄 알아요? 네, 요거 이제 여세요. 그러면 이제 새로 하나를 열 거고요. 녹화가 잘 되고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맨 처음 해야 될 거는 이, 그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라이노 스크립트나 라이노의 라이브러리를 다 쓸 거기 때문에 import rhino script syntax as rs라고 쓰는데 요거 input output 관점에서 한번 더 볼게요. input rs예요. s가 function이에요. rhino script가 output이에요. 아니죠. rs가 output이죠. s가 function이고 rhino script가 input인데 이거 뭐냐? 라이노 스크립트를 앞으로는 RS로 치환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펑션이 뒤에 나와서 인포트. 자, 라이노 스크립트를 임포트 하는데 S, RS로 한다는 거죠. 요거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펑션 데피니션을 파이썬에서 어떻게 하냐면 def라는 펑션을 쓰고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써죠. 펑션 네임을 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make humidifier, hum이라고만 쓸게요. 그리고 가로를 쓰고 땡땡을 칩니다. 그리고 그 파이썬은 안에 빈 내용이 들어간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패스라는 키워드를 쳐주면 에러가 없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땡땡은 뭐냐? 파이썬이 이게 세 가지 구조 중에 하나라는 걸 설명해줘요. 이거 앞으로 구조구나. 시행 안 해요. 그리고 input. 가로가 되면 input, function, definition의 키워드 정의인 거죠. 그리고 패스는 아직 안 쓸 거야 라는 거고 요거 한번 그린 버튼 눌러봐서 에러가 없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에러 없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 프리라는 이게 그러니까 그 에러 프리한 이걸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저희가 하는 거를 애자일 프랙티스라고 합니다. 애자일 프랙티스. 애자일 프랙티스도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에러 아이고 에러 에러 프리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에러를 아예 만들지 않아요. 어떻게 에러를 안 만들죠? 만드는 족족 없애버릴 거예요. 어떻게 없애냐면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 좀 익숙해져서 두세 줄 쓰고 이제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이 초록색 버튼을 두세 줄마다 누르는데 여러분들은요. 한 줄 쓰면 누르세요. 근데 한 줄 쓰면 이거 단축키는 F5예요. 한 줄 쓸 때마다 F5 키를 누르면 바로바로 에러가 다 잡혀요. 여러분들이 코딩하는 동안 에러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에러가 있는 순간 여러분들은 허걱! 그러죠. 그러면서 프로그래밍이 싫어지는데 이 심리학적 요소가 굉장히 프로덕션이랑 돈을 많이 들게 하더라라고 프로그래밍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서 20년 동안 컴퓨터 사이언스가 배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책이 하나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책은 어디냐면 뭐 휴먼 뭐 이게 휴먼 뭐 어떻게 뭐 임팩트 뭐 어쩌고 프로그램 책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80년대 결론은 에러 만들지 말아라 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애자일 프랙티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애자일 프랙티스도 책이 도서관에 가시면 무진장 많습니다.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요즘 우리가 하는 거예요.
가시면 책 되게 많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내용 되게 많아요. 우리가 초보적인 거라서 별로 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면 문제가 뭐죠? 이거 아무 에러가 없어요. 뭐가 되나요? 안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우리가 디자인한 거 패스를 넣었으니까. 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펑션 디파인을 했는데 펑션 콜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 실제로 한다면 make hume이라는 걸 뒤에 써줘야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거예요. F5 누르시고 저 이제 save as 먼저 한번 할게요. 이름을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이 여러분들 그 파이썬은요. 타이틀을 뭐든지 쓸 수가 있는데 스페셜 키워드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데모 2020-00713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보통 저 같은 경우에 버전을 꼭 항상 써줘요. 그래서 이게 아 이날의 버전 얼마, 이거 소위 말하는 버전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버전 컨트롤도 여러분 책이 한 수십 권, 수백 권이 있어요. 버전 책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는 걸 그때 이거 버전 컨트롤 왜 하는지 아세요? 왜 베타 버전, 버전 0.1, 0.2, 이거 왜 할까요? 그렇죠. 근데 언제 헷갈릴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작업을 했어요. 버전 1을 보냈는데 친구가 다 망가뜨려놨어. 보내놨더니 친구가 다 뒤집어놨어. 그러면 고쳐야 되나요? 안 고쳐요. 이거 뭐하러 고쳐요? 그죠? 되돌아가면 되죠. 이전 버전으로. 그죠? 그래서 버전 컨트롤을 여러분이 어저께까지 코딩해서 다 됐어요. 에러 프리하게. 오늘 작업을 하잖아요. 작업을 계속 버전 컨트롤 해놓으신 다음에 하다가 점심 먹고 왔는데 에러가 번에서 못 고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 버전으로 가면 돼요. 여러분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 주는 게 애자일 프랙티스인데요. 그 옛날에 그 컴퓨터를 한 100만 원 더 좋은 거 갖고 있느냐 덜 좋은 걸 갖고 있느냐의 차이가 뭔지 혹시 예측하실까요? 여러분들 과제하거나 숙제하거나 조금 좋은 컴퓨터를 갖는다는 뜻이 뭘까요? 좋은 컴퓨터가 있어? 빨리 끝나죠? 그러면 네, 잠을 더 자요. 잠을 더 자거나 밥을 여유 있게 삶의 퀄리티가 했을 때도 그러니까 컴퓨터를 100만짜리를 더 돈을 더 주고 300만원짜리 살 거 400만원짜리 사면 삶의 퀄리티가 높아져요. 빨리빨리 끝나버리니까. 근데 400만원짜리 갖고 있어도 에러 생기고 버전 컨트롤 안 하면 여러분의 삶의 퀄리티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들 중에 사실 그 영화에 보면 뚱뚱하고 맨날 콜라 먹고 막 단 거 먹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뚱뚱해지면 삶이 건강도 무너지죠. 예, 그 못하는 사람이에요. 요새 그 프로그래밍 잘 짜는 사람들 널씬하고 옷 잘 입고 짐 가요.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고 되게 잘생기고 멋있어요. 코딩도 잘하고 인텔리전트하죠. 왜? 버전 컨트롤 잘하니까. 자기가 자기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버전 컨트롤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실 때. 그러니까 코딩을 편하게 짧게 한다는 건 여러분 삶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코딩 잘하면 네, 월급 팍팍 올라가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 미국 컴퓨팅이 이쪽 세계가 되게 특이한 세상인데요. 디그리가 필요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부분에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쪽에 사람들이 컴퓨터 사이언스 디그리가 있느냐? 없어요. 다 혼자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예, 딱 이해되시죠? 디그리가 없다면 보통 의학 다 디그리에서 보호받는 직업군이죠. 프로그래밍 이쪽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한 경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디그리가 없다라는 게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나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저는 건축하고 나서 제가 한 번도 후회를 한 적이 없는데 제 친한 친구가 뉴욕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학부만 졸업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킹에서 이제 알고리즘 돌려서 우리는 그거를 단어를 들은 지가 이제 5년도 안 돼요. 근데 그게 거의 2005년도 때니까 15년 전 얘기인데요. 그 친구가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일을 하고 있고 자기 집이 $1 million 하우스가 뉴저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갓 졸업해서 이제 갓 초봉을 받았을 때 이 친구는
그러니까 전 석사 졸업하고 그래서 졸업이 늦은 친구는 학부만 딱 졸업하고 바로 일할 뛰어들어서 했는데 연봉이 30만 불이었어요. 2005년에. 30만 불을 연봉을 받으니까 모기지로 1밀리언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뉴저지 집을 10만 불짜리를 사놓고 아직 돈이 없어서 가구를 못 사놨더라고. 그래서 1밀리언짜리 하우스에 그러고 나서 뉴저지에서 맨하탄으로 이제 출퇴근을 버스로 하는데 2시간이래요. 2시간. 딱 좋죠. 노트북 배터리 3시간 가잖아요. 그죠? 버스에서 일해요. 늦게 출근하고 일찍 나와요. 버스에서 일하고. 그게 일하는 시간 중에 하나예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똑똑하게 근데 디자인도 요새 다 그렇게 해요. 요새 디자이너들 프로그래밍 짜서 자동화시켜서 제품까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 요번에 처음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 그렇죠. 배웠지만 난 다시는 안 할 거야 라고 다짐했던 김준석 씨. 맞아요? 한번 코딩, 근데 코딩 잘 해놓으면 네, 여기까지 되죠. 천천히 하는 이유가 이거 흡수하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메이크 휴미인데 메이크 휴미디파이어는 그냥 대표적인 거고요. 그죠? 네.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1학년 때 코딩 수업 듣고 코딩 다시는 안 할 거야 라고 마음먹었던 1인 중에 한 명이에요. 이걸 뭐라고요? 이거를 스켈레탈 코드라고 불러요. 얘 스켈레탈 코드의 목적은 스켈레탈 코드의 목적이 뭘까요? 자, 목적이 뭐라고요? 스켈레탈 코드의 목적이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요거 딱 치고 땡, 탭 넣어야 들어가 있죠? 이거를 세 번 치세요, 샵을.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할 거고요. 아이고, 너무 길다. 아, 이거를 간단하게 합시다. 이거 제가 제목을 나중에 바꾸고요. 이거 잠깐 데모 003이라고 할게요. 3의 세 번째 날이니까. 세 번을 하게 되면 뭐 어떤 게 좋냐면 이거 아시는 분, 이 세 번 커멘트, 샵 세 번 치면 이거 목적 아시는 분. 우리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파이썬의 진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모듈화가 되게 잘 돼서 앞에서 코딩한 걸 다 임포트 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포트, 데모, 이거 먼저 저장을 한번 해야 돼요. 이거를 하고 이거를 save as 데모 003의 버전 2라고 그냥 004라고 할게요. 쉽게 하기 위해서 데모 같은 곳에 저장이 같은 폴더에 저장이 돼 있고요. 임포트하면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했던 게 데모 3번이었죠. 데모 3번을 그냥 D3번 as D3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럼 D3점 한번 데모 3 D3은 안 되지? 그럼 임포트하고 한번 run 한번 시켜줘야 돼요. 근데 임포트 에러가 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데모 3에서 아마 에러가 있나? 잠깐만요. 데모 3, 여기서 에러가 있어요. 아, 이거 패스를 안 써줘서 그래요. 자, 이거 됐고, 에러가 없고, 004에서 임포트 했어요. 아무 에러가 없죠? 여기서 데모 003. make hum 하고, 퍼런시스를 열어주면, 밑에 이게 떠요. make hum 하고 뭐가 이렇게 쭉 뜨죠? 잠시만요. 요거를 다시. 이쪽으로 가야 되나? 요쪽으로 잠깐 다시 보내볼게요. 다시 저장하고 이거 어떻게 하더라? 요거 죄송합니다. 제가 까먹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as on arc 있죠. 이게 사실은 저거 땡땡땡 세 번을 치면 저기 나와요. 잠깐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고 데모사에 들어가서 make hum. 이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미안해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그래서 여기 몇 가지 했고 make humidifier 할 때 우리가 뭘 쓸 거냐면 요거 부품이 세 가지니까 세 가지에 대한 스켈레탈 코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 거냐면 make cap 그죠? 그다음에 make holder 그다음에
make, 저게 컨테이너. 자, 이거 세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전체 알고리즘이 뭐냐면 캡이 있고 이거 홀더가 있고 이거 컨테이너가 한다라는 세 가지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캡에는 여러 가지가 더 많죠. 그래서 제가 뭐 조금 더 한다 그러면 이거 뭐죠? 이게 필터고요. 이게 필터 홀더고요. 그 다음에 버튼도 있고 여기 보면 뭐 물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캡이라고 그런다 같으면 저 같으면 캡을 다시 한번 스켈레톨 코드를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그 definition make 캡이 있는데 얘는 펑션이 아니고 얘도 그냥 스켈레톨 코드가 되는 거예요. 얘도 뭐가 필요하냐면 make 얘도 바디가 하나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바디가 아니고 캡 바디가 될 수 있고 make filter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메이커, 필터, 홀더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메이크 버튼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첫날 해야 되는 거는 네, 스켈레탈 코드를 좀 잘 짜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한번 좀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make cap은 스켈레탈 코드를 다시 만들었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definition make cap body 땡땡 그리고 pass만 다 넣을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어떤 펑션인데 pass라고 써놓고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펑션을 무슨 펑션이라고 부르죠? 펑션이 있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만 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뭐 할 거다라는 핵심만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거 뭐라고 불러요? abstract function이라고 불러요. abstract function.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skeletal code랑 abstract function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make, filter, colon, 그 다음에 pass, definition, make, filter, 홀더. 근데 이거 메이크 필터 홀터를 옆으로 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메이크 필터 안에 넣는 게 좋을까요? 그게 여러분 이걸 이제 소프트웨어 디자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위계관계에서 어떤 게 더 논리적으로 맞냐, 어떤 게 더 직관적으로 맞느냐 요거를 갖다가 소프트웨어 디자인이라고 불러요. 소프트웨어 디자인도 책이 한 권이에요. 보시면 나중에 요거 찾아보시면 그 소프트웨어 디자인. 이게 나중에 이것도 보시면 설계라고 하는데요. 이게 책이 수백 권 나와 있어요. 코드 컴플리트, 클린 코드, 뭐 클린 아키텍처, 파라 뭐 되게 많아요. 네. 자리가 있나요? 그거 되나요? 네. 그래서 make filter holder pass. 그다음에 definition make button 그다음에 pass. 요거는 다 됐고요. 네, 일단 make holder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올라가서 definition make holder colon 땡땡 pass 그 다음에 holder 그 다음에 make container definition make container 아 네 container parenthesis 그 다음에 pass 해보시면 네 아무것도 이제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네 요거 작은 거는 제가 다 보여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저 여러분 제가 그 스켈레탈 코드가 두 개만 만들어졌고요. 나머지는 네 그래서 요 두 개를 보시고 요것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그래서 make humidifier가 메인 펑션이고. make humidifier를 만들기 위해서는 cap 홀더 컨테이너를 만들어야 되고 cap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런 게 들어가 있고 홀더는 바로 만들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UML로 표현을 할 거예요. 이거 지금 코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좀만 기다릴까요? 네, 한번 네. 요거 UML까지만 설명하고 제가 여러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그 여러분들 코드로 팀원들끼리 코드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일하지 않아요. 왜? 코드로 왜 서로 일을 같이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은 여러분 요새 다 그 협력이에요. 한 명이 코드를 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코드 하나 짜는데 대여섯 명 붙어서 같이 짜는데 일을 나누려면 네, 일을 이렇게 나눠요. 네, 이렇게 나누는데 펑션으로 다 분해해가지고 보통 보면 탭 하나나 팀장급 하나가 들어가서 여섯 명이 달라붙어서 만들어야 돼요. 이거 여러분 간단하게 할 거니까 한두 명이 되는데 이거 코드 주면서 자 우리 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코드 짰으니까 이렇게 일합시다 될까요? 안 돼요. 이거 왜 안 되죠? 이거 읽어야 되잖아요. 코드 읽는 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거 하고 팀장님은 손 짜주세요. 저는 캐할게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뭐 팀들이 다 회의실에 모여서 코드 보면서 일 나눌 것 같아요? 아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뭘로 하죠? 지난번에 코드 콜라보레이트 실제 여러분이 혼자서 짤 때도 이렇게 하면 오래 걸려요. 그냥 뭐가 하나 있어도 하나 둘이 툴이 하나 더 있어줘야 돼요. 빨리빨리 일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UML 있어야 돼요. 그래서 UML도 여러분들 책이 한 수백 권이 나와요. 실제로 프로페셔널한 업무에서 그 UML 같은 거 책을 찾아보시면 UML 책도 한 수천 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쓰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보면서 UML을 그리는 거를 오늘 이제 배울 건데요.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UML을 처음 가르쳐주면 이거 뭐하러 그려? 난 코드만 보면 딱 아는데 라고 자기 똑똑함을 과시를 하는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학생들 대부분 코드 잘 못잖아요. 일을 효과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학기 정도, 두 달 정도 지나면 저한테 이제 이메일이 와요. 아, 나 이제 UML이 없으면 코드를 못 짜. 이렇게 돼요. 사실 저도 UML 안 그리면 코드 잘 못 짜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일하기 전에 똑똑하신 분이라면 아침에 뭐 하죠? 일 잘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딱 바로 일 바로 시작하나요? 여기 딱 안 하죠. 오늘 해야 될 일 10개 쫙 쓴 다음에 뭐부터 하죠? 여기서 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스트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렇죠. 대부분 급한 일부터 하죠. 뭐 일 못하는 사람들 특이긴 하죠. 일 잘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코드 짤 때 잘 짜는 사람들은 뭐 먼저 할까요? 보통 코드 짤 때 경험자들은 어려워 보이는 걸 먼저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경험자가 아니잖아요. 쉬운 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근데 쉽다라는 뜻이 뭘까요? 휴미디파이어 만드는 거 어렵죠. 이 휴미디파이어 코드로 짜보려고 해보세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는 제일 쉬운 일이 뭐예요? 스켈레탈 코드 짜는 거예요. 근데 스켈레탈 코드를 어디까지 짜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거 서브디비전이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가요. 버튼 만들기, 그리고 파워 커넥터 만들기, 파워 커넥터 안에 5핀짜리 핀 만들기 해서 끊임없이 들어가요. 어디까지 만들어요? 어디까지 스켈레탈 코드를 상세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오, 이 스프링을 코딩으로 만들기가 사실 그렇지 어렵진 않아요. 그냥 코드를 그냥 돌리면 어디까지 짤까요? 어디까지 스켈레탈 코드를 짜면 아, 잘 짰다고 소문이 날까요? 사실 스켈레탈 코드까지는 코딩을 짜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죠? 스크린 해보세요. 비어있다 다 엠티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제일 큰 문제가 지금 뭐죠? 여러분들이 디자인 오토메이션을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죠? 뭐가 문제지? 왜 못하지? 왜냐면 프로그램을 짤 줄 아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로 디자인을 하려고 그러니까 코드가 안 짜지죠. 왜? 어떻게 짤지 모르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스켈레탈 코드를 짜야 되냐면 머릿속으로 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알고리즘이 생각나는 수준까지 내려와야 돼요. 자, 이거 튜브 우리 어저께 지난주에 배운 거에 의하면 이거 컨테이너 뭘로 만들면 되죠? 명령어 중에 실린더로 만들면 되죠. 그 실린더란 아, 이 실린더로 만들면 되구나.
아, 저걸 어레이로 만들면 되겠구나. 아, 저거 박스로 만들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스켈레톨 코드를 짜세요. 나중에 다시 올라가면서 지우면 돼요. 근데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 때까지 만들면 돼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지금 그 대충 알겠죠? 버튼 이거 뭘로 만들면 될까요? 서클 두 개, 그죠? 서클이나 얇은 실린더, 그죠? 얘도 실린더, 그죠? 얘 요거 홀더는 뭐 하면 되죠? 실린더인데 밑에가 없는 거예요. 아주 지우면 되겠죠? 실린더 만든 다음에 그 지우면 되겠죠? 그다음에 뭐 이거 홀더, 이것도 그냥 실린더로 만들면 돼요. 요 스프링 혹시 안에 보이시나요? 아, 스프링 좀 약간 좀 생각 안 들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실린더 어떻게 만들면, 이거 스프링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네? 그래서 그냥 서클 하나 만든 다음에 그냥 올리고 올리고 올린 다음에 끝에만 서로 연결 좀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요게 좀 어렵죠, 요거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머릿속으로 디자인을 해보고 싶다. 지금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머릿속으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제가 지금 막 앞에서 하는 게 소프트웨어 디자인이에요.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짜고 알고리즘 만들면 될까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코딩이 들어가요. 이거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딱 중요한 거.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여섯 개인데 여섯 개를 다 만들까요? 그치? 모듈러하게 생각을. 그러니까 디자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퀀스, 이터레이션, 컨디셔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에까지 설명한 거는 다 싱글 시퀀스로 다 돼요. 그죠? 실린더 땡! 끝났어요. 그죠? 그 다음 시퀀스? 탭을 없앤다, 지운다, 그죠? 요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 일단 가운데 하나 그려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가운데서 분기선 하나 그려야 되겠죠? 근데 맨 위에 선 하나를 가운데 중점 잡고 위로 올리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분기선은 중간 어디에서 한 60도 돌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분기선은 또 그릴까요? 미러 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걸 여섯 개 돌리는 거는 우리 배웠던 것 중에 어레이 폴라 시키면 되겠죠? 그죠? 다, 머릿속으로 알고리즘 다 그려졌죠? 오케이.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하나씩 해봅시다. 요까지 다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 스크린을 올리고, 아, 여기서 바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노트에 기록이 되지. 뭘로 해야 되지, 이거를? 아, 줌에 그게 있다. 줌에 화면 공유에서, 화면 공유에서 네, MT 화이트보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이걸 그릴 건데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할게요. 맨 처음에 우리 약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단 요거 하나, make hum이라는 게 우리 저 메인 펑션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데모잖아요. 이 나중에 오브젝트 오리엔트 프로그래밍 들어가면 사실은 맨 위에 타이틀은 클래스 네임이 돼요. 클래스 네임은 없고 지금 제가 메인 네임이 있으니까 뭘 하냐면 텍스트도 되네. 텍스트로 make hum이라는 거를 하나 쳐요. 그리고 퍼렌시스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얘를 그리기 연필인가? 그래서 요거를 박스를 하나 그려요. 이렇게. 이 박스가 뭐냐면 아 기본 코드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위아래로 vertical axis를 하나 그리는데 이게 뭐냐면 타임 축이에요. 시간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위에 게 먼저 런이 되고 그 다음 거 순차적으로 돼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시퀀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UML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시퀀스 다이그램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농담이 아니고 여기다가 그 옛날에 이제 그 떡다구 사람이고 저희 때는 그 졸라맨이라고 불렀는데요. 사람을 하나를 그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플레이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프로그래밍 중에 사람만 하는 게 있나요? 서버 프로그래밍 가면 다른 코드를 시작을 하죠. 다른 때는 서버를 그려주기도 하고 다른 클래스를 그려주기도 해요. 그리고 메이커 휴메 들어가면 우리가 네 가지가 있죠. 아, 세 가지가 있네요. 캡, 홀더, 컨테이너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그리냐면 텍스트로 들어가서 make cup 그다음에
make 폴더 그다음에 make 컨테이너죠. 요거를 그려요. 세 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 그리냐면 vertical bar를 이거에 각각에 대해서 그릴 거예요. 이 vertical bar가 그러니까 이거 조금 다르죠. 요거는 horizontal bar인데 얘는 vertical bar. 무슨 뜻이냐면 시작됐다 끝났다. 시작됐다 끝났다. 시작됐다 끝났다. 그래서 그 시작됐다 끝났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요. 시작됐다 끝났다. 시작됐다 끝났다. 시작됐다 끝났다.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자,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봅시다. 이거는 UML이고요. 아, 휴미디파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아, 컵, 홀더, 컨테이너 세 가지가 있구나 라는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세 가지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얘는 눈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어야 이해가 되죠. 얘는 보면 돼요. 보면 한눈에 팍 들어오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컵에 보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캡, 바디, 필터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아 이게 조금 잘못 그렸네. 텍스트를 여기다가 make, 컵, 바디, make 뭐 어떤 뭐 있다고 칠게요. 다시 정확합시다. 그래서 이거 보면 make filter, filter holder, make filter, make filter holder, 그다음에 네 cap body 버튼이 있었죠. cap body, 네 cap body. 아 저것도 컵이 아니고 캡이네요. 아 이건 고칠 수가 없나? 한번 그리면 수정이 안 되나 봐요. 캡, 바디, 필터. 오케이. 이렇게 있다고 요 세 개만 일단 할게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그리냐면 요거에 대해서 세 개의 수직 바가 생겨야 되겠죠? make filter, make filter holder. 그다음에 make 컵에서 얘가 시작이 됐다가 좀 변형을 시킬게요. 요렇게. 그죠? 그다음에 make 컵에서 make filter가 됐다가 다시 요렇게 다시 홀더에서 필터가 돼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전체 구조가 그림 하나로 표현이 다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드를 보시면 이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 메이크 슘이 있고 메이크 슘에서 세 가지를 부르고 메이크 슘에서 메이크 캡에서 메이크 캡바디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중간에 아까 사실 제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홀더와 컨테이너는 사실은 여기에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아마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를 읽기 위해서 이렇게 갔다가 메이커 캡은 어디지? 메이커 캡은 여기 있네. 메이커 캡은 캡 바디가 있어서 캡 바디는 여기 있네. 계속 끊임없이 왔다 갔다를 해야 돼요.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안 돼요. 농담이 아니고요. 코딩을 짜다 보면 한 시간 점심 먹고 와서 다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코드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이게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옆에다 뭘 하냐. 이거를 A4 용지에다가 그려놓고요. 책상에다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어떤 거가 되냐면 여러분 자동차 할 때 내비게이션 오른쪽에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빨리빨리 코딩이 왔다 갔다가 돼요. 이거를 이제 이거 없으면 요새 저는 코딩 못하고 코딩을 이거 없이 코딩할 수 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나는 UML 없어도 코딩 잘해요. 이거 무슨 뜻이죠? 어떤 사람이 나는 UML 없어도 코드 잘 짜요 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일단 난 똑똑하지 않아요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요. 코드가 너무 짧아서 굳이 안 봐도 된다라는 뜻. 그러니까 간단한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되게 낮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코드가 여러분 조금만 일 제대로 돌아가는 것만 짜려고 해도 천 줄이 넘어가요. 천 줄 왔다 갔다 하면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네, 이거를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요.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네, 시퀀스 다이어그램도 나중에 찾아보시면 UML 시퀀스 다이어그램인데 네, 이것도 한 수천 개의 동영상이고 다 많아요. 한번 보도록 하세요. 네. 저 일단 여기까지 할 건데 그 여러분들 자, 이걸 하나씩 나눠드릴 테니까 지금 여러분의 있는 그 코드를 완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UML을 다 그리세요. 근데 UML은요 여러분들 다이어그램이나 예쁘게 뭐 파워포인트 벡터 그래픽 소프트웨어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UML의 목적은 거의 포스트잇이랑 똑같은 거예요. 옆에 살짝살짝 기억해놓은 거를 적어놨다가 그리고 UML은 끊임없이 바꾸는 거예요. 저까지 한번 그려봅시다. 이제 사실 조금 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저 같으면 이것도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이거 눈에 더 예쁘게 들어올 눈에 팍팍 그러니까 UML의 목적은 빨리 코드를 이해하자인데 더 정확하게 하자면 코드를 시각적으로 빨리 이해하자인데 더 빨리 하려면 뭐가 있으면 좋으냐면 얘를 그냥 까맣게 칠해버리세요. 그냥 매직이나 좀 두꺼운 펜 같은 걸로 그러면 이 덩어리가 눈에 좀 더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컨디셔널하고 이터레이션은 다른 색깔로 칠하면 눈에 더 팍팍 들어와요. 근데 컨디셔널은 괜찮은데 컨디셔널이 나타내는 뜻은 하나예요. 아, 이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돌아간다. 그러니까 실제로 복잡도가 컨디셔널은 복잡해 보여도 단순하고요. 문제는 이제 이터레이션인데요. 이터레이션은 하나만 들어가도 복잡도가 굉장히 증가를 해요. 왜? 이터레이션의 1부터 만까지 그럼 만 번 돌린다라는 뜻이잖아요. 만약에 만 번까지 돌리는데 이터레이션이 내부에 하나가 10번씩 도달하러 간다 그러면 10만이죠. 만약에 거기에 만에 만이면 그렇죠. 빌리언인가요? 복잡도가 마구마구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터레이션은 저 같으면 빨갛게 표시를 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빨리 그렸으면 새로 하나 더 그릴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일단 그려봅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여기 녹화는 끌게요. 공유 중지. 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이제 코드 그러니까 UML은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UML에서 Make Humidifier가 캡 폴더 컨테이너를 만드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일단 제일 쉬워 보이는 컨테이너부터 할 거예요. 근데 컨테이너는 add 실린더면 되겠죠? 그래서 컨테이너에서 add 컨테이너에서 우리가 add 실린더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rs add 실린더하고 parentheses를 열면 아래 설명서가 나오죠. add 실린더는 베이스가 필요하고 height가 필요하고 radius가 필요하고 캡이 true인지 false인지 옵션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뭘 쓰냐면 base, height, radius 그 다음에 우리는 캡이 true니까 근데 캡이 true인 게 좋을까요? 아닌 게 좋을까요? 네? 여러분한테 달려있어요. 근데 일단은 true로 할게요. true로 왜냐면 아래가 있어가지고 위에 거면 아주 지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base height radius 그 다음에 이제 캡션이 옵션이 추르니까 뒤에 뭘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맨 마지막 옵션이 caption is tru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파이썬에서 default input을 하나 넣어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default로 true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잠깐 다시 볼까요? add cylinder는 cylinder를 더한대요. 그래서 input 파라미터가 파라미터라는 거는 input 파라미터고 input 파라미터에서 베이스가 있는데 베이스가 뭐예요? 포인트래요. 포인트가 뭐죠? xyz 코디네이트죠. height는 포인트일 수도 있고 넘버일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약간 높은 포인트를 지정해주면 그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height 숫자로 줄 수도 있어요. radius는 무조건 넘버여야 되고요. cap은 boolean이라서 true or false만 줄 수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return이 output인데 output이 뭐예요? GUID죠. Identifier. 여러분들 그 학생증 번호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숫자가 나오고
아,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None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웃풋이 GUID일 때도 있고 None인데 None은 뭐라고요? 에러가 생기면 None이 생긴대요. 근데 실린더를 만들 때 에러가 어쩔 때 생길까요? 실린더는 3차원적인 파이프잖아요. 하이트가 0이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에러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ID가 안 나오고 none이라는 none은 뭐죠? 데이터 타입 중에 하나, 텍스트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example이라고 해서 아래에 설명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실 때 요거를 참조를 해서 설명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이스 하이트 레디어스가 필요하다는 건 우리 알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true는 이미 돼 있으니까 우리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변수를 하나씩 줍시다. 그래서 베이스가 필요한데 포인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0, 0,0을 줄게요. 그냥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height가 나오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가능해요. 그래서 포인트로 주고 싶으시면 0, 0, height가 예를 들어서 저게 150 정도 되겠죠? 200에서 4분의 3 정도 되니까 radius 철자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radius는 우리가 저게 100이니까 radius는 50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만들면 되고, 테스트를 위해서 이게 뭐냐면 뭐 ID가 나온대요. 그래서 print ID까지 해봅시다. 그리고 function과 function 사이에는 제가 한 칸 띄었어요. 그래서 요걸 해보면, 네, 좀만 기다릴까요? 여러분 할 때까지. 네, 지난주에 그 오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드 코딩이라고 숫자를 바로 쓰는 게 있는데, 저 같으면 인풋에 바로 숫자를 넣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계속 바뀔 거예요. 그래서 변수명을 쓰고 변수명을 빼서 변수에다가만 하드 코딩, 하드 숫자를 넣어요. 하드 넘버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파이썬 줄은 짧, 그 줄의 각 줄은 가능하면 짧게, 하지만 줄 라인 넘버는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펑션으로 정리를 할 거니까. 펑션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어차피 다 안 보여요. 필요가 없어요. 안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플레이를 하면, 네, 여러분들 실린더가 하나 생겼죠? 네,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 됐나?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주문 다시 스톱. 그래서 여러분 여기선 뭐가 바뀌냐면 메이크 컨테이너에서 하나만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뭘 썼냐면, 아, 이제 여기서 조금 재밌는 게 하나 나와요. 우리가 add 실린더 썼나요? 아니죠. rs add 실린더 썼죠. 그래서 rs라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펑션, 라이브러리에 있는 펑션 써서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모를 하나 위에다가 더 그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그 클래스를 넣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라이노 스크립트라는 라이브러리에 바가 하나 새로 생겨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휴미디파이어에 있는 원래 펑션이 아니라 라이노 스크립트라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펑션을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노 스크립트에 우리가 이게 뭐냐면 add 실린더가 돼요. 쓸 자리가 없어서 아래에다 쓸게요. add 실린더라는 펑션을 쓰는데 이걸 어디서 써요? 이게 make 컨테이너에서 쓰죠.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서 rs에 add 실린더라는 펑션을 갖다 쓴다라는 걸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실제로 나중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 가서 클래스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마다 펑션이 있을 때 한 어떤 하나의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갖다 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클래스 이름이 들어오고요. 각각의 클래스의 펑션을 다른 클래스에서 갖다 쓴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그려요.
add 실린더는 가급적이면 펑션 오른쪽에 이미지 크기 바꿔버릴까요? 어, 이미지 크기 편집 파일 이미지 캔버스 크기를 해놓고 폭을 폭을 한 30으로 네 이렇게 나왔을 때 add cylinder 응? 그? 아 yes But just what I'm trying to do is just add cylinder. Add cylinder는요, 요거의 오른쪽 윗부분을 가급적이면 써주세요. 바에. 배로 위에 있으면 바 위에 있으면. 네네네. 사실 제일 좋은 위치는 여기 어디쯤이 제일 좋아요. 네, 여기가 그러니까 에로 끝에 어디쯤에 이렇게 딱 바로 시작할 수 있게. 그냥 요, 요 바만 알 수, 바만, 바가 뭔지만 알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그냥 손으로 찍찍찍찍 그리는 거예요. 그 포스트잇에 노트 남기듯이 이거 예쁘게 그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디지털 툴을 쓰지 마세요. 이게 요새 그 UML만 그리면요 자동 코드 생성해 주는 소프트웨어도 되게 많은데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코드가 있으면 UML을 또 자동 생성해 주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그 그게 UML은 다이어그래머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사실 코드로 만들기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못생겼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거는 그 UML을 쓰는 이유는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코드 스트럭처를 빨리빨리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자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그냥 그리세요. 그게 제일 편해요. 제일 빨라요. 이게 손으로 그냥 끄적끄적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이거 한 10초면 그릴 수 있는 거를 그래프로 그리잖아요. 한 30분 걸릴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 그래프로 그리지 마세요. 자, 애드 실린더까지 됐죠? 그러면 우리 이제 뭐 해야 되죠? 우리 이제 더 쉬운 거 홀더 컨테이너에도 실린더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다 바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홀더인데 여기 바꿀 거는 이것만 이제 우리가 제일 바꾸면 이제 이것만 바꾸면 되죠. 홀더는 이건데 베이스 포인트가 얘보다 25가 더 높아요. 그래서 뭐만 바꾸면 되냐면 홀더의 스타트 포인트가 000이 아니고 얘만 25로 바꾸면 되고요. 하이트는 0으로만 바꾸면 돼요. 그죠? 되게 쉬워졌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코딩으로 디자인하게 돼서 코딩이 쌓이게 되면 점점점 디자인한 속도가 가속화돼요. 왜? 다 리사이클 할 거니까. 그래서 만들면 만들어졌는데 뭐가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죠? 사실은 우리 그 요거 조금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50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정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잠깐 요 앞에 있는 거 다 지우 셀렉트하고 딜리트 하시고 여기 그 컨테이너에서 얘를 한 45 정도로 줄일게요. 만들면 네, 요렇게 딱 나오고 렌더드로 표시하면 네. 아, 뭐가 또 잘못됐네요. 이게 150, 25가 아니라 여기 50 정도 되겠죠? 50이고 100 0 이거 맞나? 0 200이고 여기가 높이가 잘못됐나요? 125가 아니 150 200 100 150 맞고 아니 50 맞고 50에서 150까지 같이 가야 되겠죠. 0 50 100 150 200이니까 네. 그래서 요거 다시 지우고 다시 해보면 네 예쁜 이제 컵이 하나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좀만 기다릴까요? 그래서 폴더랑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같은 코드인데 시작점하고 끝점만 달라요. 얘는 00 하이트 네, 이거 제가 뭘로 하냐면 베이스 포인트에서 끝에 포인트로 하는 거예요. 또 포인트의 위치로 지금 실린더를 그리고 있는 건데 컨테이너와 홀더의 끝의 점은 같아요. 00, 150. 근데 베이스만 달라요. 얘는 00이고 얘는 00, 50이에요. 왜? 얘가 50 올라갔으니까. 얘는 00이고 얘는 00, 50이에요.
요 끝에 점은 00, 150이고. 메이크 캡을 해볼까요? 캡은 시작점이 어떻게 되죠? 00, 150이 되겠죠? 그리고 00, 200이 되겠죠? 똑같은 코드인데, 캡 바디는 00, 150에서 00, 200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 다 지우고 플레이하면 네, 이렇게 딱 나왔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컵이 네 개 나왔죠. 요 조금 이쁘게 한번 해볼까요? 150 대신에요. 150 한 5mm만 띄워볼까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구획이 돼서 보이게. 지금 하면 구획이 안 돼서 하나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딱 하면 네, 컵이 나오고 네. 한 2mm만 줄까요? 너무 큰가? 2mm. 이건 그냥 디자인적인 거니까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 네, 그럼 2mm가 나온 예쁜 컵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기서 잠깐 네, 홀드하고 기다려볼게요. 안 된 사람 혹시